안녕하십니까, MR입니다. 자, 오늘 리뷰할 제품은 QCY-T1이에요. 이 제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리뷰 요청을 주셨거든요. 진짜 이 친구가 왜 난리 났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자, 우선 이 친구의 리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 사고 고민하시는 이유가 이 친구 진짜 좋다고 하는데 뭔가 사기에는 너무 싸구려 티 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착용했을 때 좀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얘가 좋은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도 이렇게 좀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은 이러한 고민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께 그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. 자, 우선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일단 케이스는 좀 싸구려 티가 납니다. 벗기면 뭐 이렇게 들어있고 그냥 이렇게 까는 거예요. 까면 구성품도 별거 없습니다. 설명서, 그 다음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어팁들 귓구멍 사이즈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어팁 그리고 충전 잭, 마이크로 5핀입니다. 끝입니다. 자, 이것들 끝이에요. 버려야겠죠?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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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가 났네요, 집안이. 자, 우선 이 친구 한번 볼게요. 본체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별거 없어요. 이게 끝이고 이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하나씩 짚으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마감이 진짜 싸구려인가? 자,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봤어요. 마감이 싸구려인지 아닌지. 근데 자, 말씀드릴게요. 싸구려 아니에요. 마감 싸구려 아닙니다. 마감 괜찮습니다. 물론 막 고급지다 이건 아니에요.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, 그냥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괜찮은데? 괜찮다. 오케이, 마감 싸구려 같은 거 걱정 끝. 자, 한번 보세요. 그냥 뭐 이것들 뭐 마감 괜찮습니다. 이렇게 착용했을 때도 막 어디에 마감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귀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될 것 같고요. 본체도 괜찮고 케이스도 한번 보시면 잘 만들어져 있어요. 네, 딱히 뭐 모난 데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마감이 너무 싸구려 같을 것 같아서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신 부분 말씀드릴게요. 괜찮습니다. 진짜 괜찮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마감이 싸구려 같다, 이런 문제는 해결됐어요. 그럼 두 번째, 마감이 싸구려 같진 않지만 착용했을 때 조금 내가 창피하면 어떡하지? 착용했을 때 너무 싸 보이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착용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. 자, 착용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커널형 이어폰이다 보니까 영상 찍으면서 하기에는 뭔가 제 목소리가 안쪽으로 올려가지고 조금 거부감이 드는데요. 자, 일단 한번 보세요. 정면 모습이 이렇습니다. 왼쪽은 이런 모습이고요, 오른쪽은 이런 모습입니다. 어때요? 싸 보여요? 제가 봤을 때 막 창피할 정도로 싸 보이지 않거든요? 이게 2만원짜리잖아요? 근데 이 친구 비에노의 이 에잇은 39만 9천원짜리거든요? 가격 차이가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요. 그럼 이 친구를 오른쪽에 한번 껴보고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날지. 자, 정면이에요. 이쪽은 39만 9천원 비에노의 이 에잇, 이쪽은 QCY-T1 2만원짜리예요. 정면 모습 딱히 큰 차이가 없죠? QCY-T1 비에노의 이 에잇 어때요? 얘가 조금 더 고급져 보이긴 하지만 20배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고급감이 보이나요? 제 눈엔 전혀 그렇게 안 보입니다. 이 친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치워놓고요. 패스! 자, 우선 착용했을 때 모습도 보여드렸어요. 막 싸 보이지 않아요.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보여드려도 조금 싸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이유는 뭐냐면요, 약간 본인의 마음가짐이에요. 왜냐, 이 제품 자체가 2만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, 내가 너무 싼 거 착용하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본인의 마음가짐. 근데 아무도 뭐 싼 거 하고 다닌다고 막 손가락질하거나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단돈 2만원짜리이지만 무선 이어폰으로 쳤을 때 최소한 7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한 7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으니까 7만원이면 싸구려는 아니잖아요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절대 마구려가 그렇게 싸구려도 아니고 착용했을 때 모습도 싸구려가 아니다. 일단 이 두 가지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고민하시는 게 다른 무선 이어폰, 에어팟이나 뭐 B&A E8 조금 비싼 무선 이어폰들만큼 연결했을 때 페어링이 좀 편한가? 착용했을 때 바로바로 연결이 되나?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자, 연결이 편합니다. 편해요. 자, 제가 지금부터 페어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한 번 연결은 해놨어요. 한 번 연결만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, 여기서 이 QCY-T1의 오른쪽 거 한번 빼보겠습니다. 자, 오른쪽 거 뗐습니다. 그냥 케이스 빼기만 하면 연결이 돼요. 연결됐죠? 연결됐다고 떴죠? 그 상태에서 왼쪽 거도 빼면 이 두 개가 알아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선 연결 안 되는 거 나와 있어도 양쪽에 다 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페어링 푸는 거는 간단해요. 그냥 귀에서 뺀 다음에 이 케이스에 다시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. 보세요. 제가 오른쪽 거 한번 다시 케이스에 넣어보겠습니다. 자, 넣었어요.
보셨죠? 자동으로 이렇게 해제가 돼요. 그냥 끼면 연결, 빼면 해제. 그래서 비싼 거랑 다름없을 정도로 잘 됩니다. 그래서 연결이 편한가? 괜히 싸구려 사가지고 그냥 귀에 꽂을 때마다 블루투스 들어가서 연결해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지 않아요. 그냥 꽂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. 마치 비싼 무선 이어폰처럼요. 대단한 친구죠? 보면 볼수록 대단한 친구예요. 자, 그렇다면 네 번째. 아 진짜 음질이 좋은가? 진짜 음질이 좋아? 막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사실 제가 이거 사서 듣기 전까지 저도 많은 리뷰를 봤지만 에이 음질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괜히 좀 좋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제가 구매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좋다. 그냥 한마디로 좋다. 2만원 그런 거 다 떠나서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냥 가격을 떠나서 귀가 좀 예민하시고 좋은 이어폰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 아니에요. 왜냐면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거 말고 비싼 이어폰들 많이 끼시고 무선 이어폰도 비싼 거 많이 하시니까 굳이 뭐 이게 음질이 좋다 보다 신경 쓰시지 않아요.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평범한 귀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만든 거고요. 저같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냥 일반인들이 듣기에 음질 좋은데? 괜찮은데? 이게 진짜 2만원짜린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질이 진짜 괜찮아요. 아,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 음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대부분이 해결되셨을 것 같고요.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친구의 가격이에요. 가격? 넌 미쳤구나. 어쩌려고 그러니? 미쳤어. 가격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케이스 뚜껑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. 떨어질까봐. 근데 단언컨대 떨어질 일 없습니다. 보시죠. 이렇게도 안 떨어져요. 얘가 자성이 굉장히 강해요. 에어팟이나 비앤의 E8보다 더 강합니다. 그래서 보이시죠? 소리 들리시죠? 자성이 굉장히 강해요.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뚜껑을 괜히 안 맞는 게 아니구나. 물론 원가 절감도 있겠지만 뚜껑을 괜히 안 맞는 게 아니구나. 얘네가 굉장히 센 자석을 넣기 때문에 뚜껑을 안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에어팟도 케이스째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콩나물들이 다 흩어지거든요. 똑같아요.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얘도 떨어질 일 없을 겁니다. 가방에 막 휙휙 던져놔도 떨어질 일 없습니다. 그런 거 좀 안 하셔도 되고. 자,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격 2만원이에요. 2만원. 뭐 배송비 포함 2만원 초반대? 뭐 그렇습니다. 사실 그냥 사보시고 아 별로다 싶으면은 안 써도 막 그렇게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에요. 근데 유선 이어폰만 쓰시던 분들이 이거 사시면 그냥 유선 이어폰 안 쓰실 수도 있어요. 일단 너무 편해요. 무선 이어폰 한번 쓰신 분들은 유선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일단 한번 사보시고 무선 이어폰이 어떤 건지 한번 만족을 해보시면 이후에 나올 뭐 에어팟 2라든지 아니면 뭐 비앤웨이 E8 뭐 제나이저의 이어폰 같은 것들 뭐 그런 걸로 넘어가셔도 되고요.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이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얘 단점이 없냐? 그렇지는 않아요. 단점 있죠. 단점 말씀드려야죠 여러분들한테. 그래야 합리적인 소비가 될 테니까요. 자, 첫 번째 단점 통화 음질이요. 사실 이 친구 비앤웨이 E8을 말씀드릴 때도 통화 음질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? 얘도 똑같아요. 그냥 이런 코드레스 이어폰인데 이렇게 귀에 착용했을 때 커널형으로 들어가고 귓바퀴 안에 쏙 들어있는 이런 제품들은 마이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화할 때 내 목소리를 확대해서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통화 음질이 안 좋습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40만원짜리도 얘도 별로 안 좋은데 2만원짜리도 뭐 당연히 안 좋겠죠? 그냥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웬만하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얘 막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자, 두 번째 단점 볼륨 조절이에요. 볼륨 조절 기능은 이 자체에서는 못해요. 뭐 정지, 재생, 다음 곡, 이전 곡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볼륨 조절은 안 됩니다. 얘가 버튼식이거든요. 안 돼요 볼륨 조절은. 그래서 그건 꼭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셔야 되고 비앤웨이 E8은 터치인데 얘는 버튼을 그냥 터치하고 있으면 볼륨이 올라가고 터치하고 있으면 볼륨이 내려갑니다. 뭐 이러한 차이는 있어요. 음량 조절이 얘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단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요. 오른쪽부터 페어링을 해야 연결이 된다라는 게 단점이에요. 자, 이걸 만약에 왼쪽부터 페어링 하려면요. 왼쪽을 꺼내서 왼쪽을 낍니다. 착용을 해요. 그러면은 블루투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. 자, 보시다시피 연결 안 됨. 연결 안 됨이라고 나오죠. 그럼 얘를 눌러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. 항상. 자, 이제 연결이 됐어요. 항상 왼쪽부터 연결하려면 블루투스를 들어가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왼쪽 것 단독으로만 사용도 가능해요. 그 상태에서 오른쪽 걸 빼면 오른쪽에만 연결이 돼요. 왼쪽 건 지금 음악이 정지가 됐고 오른쪽에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에만 좀 더 포커싱을 맞춰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뭐 페어링 할 때마다 오른쪽부터 해야 되는 걸 좀 신경을 써야 돼요.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해요. 근데 보통은 양쪽을 다 듣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긴 해요. 뭐 어쨌든 그런 불편함들이 있긴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총평은 뭐냐? 뭐 간단해요. 무선 이어폰 없으신 분들 사세요. 제가 이렇게까지 제품들을 강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하지만 예,
일단 가격 저렴하고요. 저 때문에 사신 다음에 너무 실망을 하셨어도 그렇게 막 크게 아까운 돈도 아니고, 그리고 제 영상 보고 사시는 분들 뭐 90% 95% 이상 다 만족하실 제품이라는 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추드린 겁니다. 협찬 절대 아니고요. 총평 무선 이어폰 없으신 분들 사세요. 끝. 자, 이렇게 해서 이 친구 QCI T1 가성비 끝판왕, 진짜 무선 이어폰 끝판왕, 무조건 사야 된다 이 친구, 뭐 그런 말을 듣는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봤고, 얘보다 더 싸고 더 괜찮은 제품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. 그냥 너 다 해먹어라 끝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.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용했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아래 MR 아이콘 보이시죠? 이 버튼 누르면 바로 구독되니까요.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꼭 이요.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